Did you know I still love you? 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았다가 구부리며 발 터치해 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두 다리 넓게 열고 바운스 두 번 하며 두 손으로 크로스로 모았다가 일어나며 손머리 위로 모아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하고 트위스트 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트위스트 할 때 홈 내쉴게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옆으로 밀며 내려와 주세요. 트위스트 할 때 중심 확실히 이동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한 발씩 좌우로 펀치할게요. 옆으로 한 번씩, 사선으로 한 번씩 힘있게 펀치해주세요. 펀치할 때 홈 내쉴게요. 중심 이동하며 손끝까지 힘있게 뻗어주세요. 속도가 조금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천천히, 심박수를 좀 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따라할게요. 두 손 사선 아래로 보내며 좌우 이동하면서 탭할게요. 손으로 바닥을 민다고 생각하면서 무겁게 팔을 움직여주세요. 속도가 빠를수록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요.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따라해보세요.
번씩 뒤로 보내며 바운스 3번 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뒤로 멀리 보내고 무릎은 살짝 구부려 바운스 할게요.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복부 긴장 유지하고 상체 세우고 따라해주세요. 스쿼트하고 트위스트하며 무릎과 팔꿈치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무릎과 발끝 살짝 밖으로 열고 스쿼트 내려갔다가 트위스트하며 터치할게요. 무릎과 팔꿈치가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붙이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슬로우 버피하고 만세할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심박수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동작을 빠르게, 자극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천천히 호흡과 함께 동작 이어갈게요. 체지방이 타는 동작이에요. 끝까지 힘내주세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한 다리 옆으로 들어 볼게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셔주세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옆구리부터 엉덩이, 허벅지 옆에 힘으로 다리 들어 볼게요.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무릎 구부려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코어는 주변 근육을 잘 사용하기만 해도 활성화되는데요. 중심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코어와 주변 근육을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리를 넓게 벌려 좌우로 사이드 런지 할게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며 엉덩이를 뒤로 밀듯이 런지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올게요. 한 다리씩 사선 뒤로 보내며 크로스 런지 할게요. 가슴 앞으로 손을 모으며 크로스 런지 내려가 주세요. 다리 뒤로 보낼 수 있는 정도로 보내며 앞다리 엉덩이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네 발 기기 자세에서 한 다리 무릎 잡아 뒤로 옆으로 보낼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배 납작하게 만들고 따라해 주세요. 무릎 접은 상태에서 옆으로 늘었다가 펴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고 엉덩이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네 발 기기 자세에서 반대다리 무릎 접어 뒤로 옆으로 보내볼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무릎 접은 상태에서 옆으로 들었다가 펴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서 있는 다리와 움직이는 다리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극 느끼며 끝까지 이어가 주세요.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머리 뒤에서 손 모아 무릎 접으며 팔꿈치 터치, 다리 들어 손 터치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고 손으로 발끝 터치해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정강이를 터치할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손 머리 뒤에서 무릎 접으며 팔꿈치 터치, 다리 들어 손 터치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고 손으로 발끝 터치할게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정강이를 터치하며 이어가주세요. 심박수 유지하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해서 맞잡은 두 손 옆으로 보내볼게요. 옆으로 힘있게 팔 보내며 이동해주세요. 팔 보낼 때 호흡 내쉬어볼게요. 복부에 힘주고 팔 보내며 절도 있게 트위스트 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 다리씩 뒤로 탭하며 팔도 같이 움직여주세요. 다리는 뒤로 멀리 뻗으며 앞다리는 살짝 구부려 볼게요. 살짝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천천히 동작 익히고 속도를 높여가 보세요.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다리를 넓게 벌려 한 손은 옆구리 잡으며 옆으로 숙여볼게요. 골반을 고정하고 옆구리를 늘리며 숙여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숙여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다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킥 쳐볼게요. 다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힘있게 보내며 킥 쳐주세요. 복부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따라할게요. 팔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다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킥 쳐주세요. 팔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따라할게요. 복부에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힘있게 킥 쳐주세요.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속도 조절해가며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 확인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다리 넓게 벌려 살짝 구부리고 앞으로 펀치해주세요. 다리는 고정하고 앞으로 펀치할게요. 다리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팔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 준비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사선 아래로 손 뻗으며 다리도 사선 뒤로 탭해주세요. 팔로 바닥을 찌르듯이 뻗으며 다리 뒤로 탭해볼게요. 탭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중간중간 물 드시면서 따라할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 무릎 접어 터치하고 다리 펴서 터치해 볼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두 손 잡아 머리 위로 들고 터치할 때 힘있게 내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 주세요.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반대다리 뒤로 보내 무릎 접어 터치하고 다리 펴서 터치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 주세요. 무릎은 쭉 펴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높게 들며 정강이 부분 터치하며 따라해 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상체 숙여 한 다리씩 뒤로 멀리 탭해 볼게요. 다리 뒤로 탭할 때 팔도 함께 뒤로 뻗어주세요.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뒤로 뻗어야 팔뚝의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복부에 힘주고 팔과 다리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심박수 유지하며 다음 동작 정리할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팔 옆으로 열어볼게요. 팔 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살짝 밀고 척추를 곧게 편 상태에서 팔을 열어볼게요. 등 힘으로 무겁게 팔을 열었다가 내리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빠르게 걸어볼게요. 무릎 접어들며 터치하고 트위스트 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접어들고 힘있게 트위스트 할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무릎을 정면을 향하도록 만들고 옆으로 킥 차며 상체 트위스트 할게요. 무릎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엉덩이부터 옆구리까지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복부의 힘으로 다리 들며 상체도 함께 트위스트 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 들며 상체도 함께 트위스트 해볼게요. 무릎이 정면을 보도록 들며 힉해주세요.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이 들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동작 확인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두 손 잡아 원 그리며 좌우로 중심 이동해주세요. 중심 이동 확실하게 하며 팔로 큰 원을 그려볼게요. 손을 크게 움직이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 준비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옆으로 탭하며 두 손 활짝 열어볼게요. 손은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내려서 두 손 벌려주세요. 두 손은 닿지 않도록 가슴 앞에서 멈췄다가 열어볼게요. 어깨 자극이 느껴지지 않게 어깨는 아래로 내리고 따라해주세요. Broke my heart in the dark. I was just trying to feel something. Falling asleep to the sound of it. Always used to let you clean up the messes. Down on my knees, thought I couldn't stand up on my own. Turns out sometimes you're stronger alone. Bringing out the fight, yeah, bring on all the lightning. Cause I'm looking for a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 손 위로 들며 반대쪽 다리 뒤로 휙 잡을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킥 찰 때 호흡 내쉴게요. 중심 잘 잡으며 다리 뒤로 킥 차주세요.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무릎 접어 엉덩이 차며 두 팔 올려볼게요. 리듬감 있게 다리 차며 따라해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손끝 길게 뻗어 어깨 아래로 내리고 동작 이어가 주세요. 마지막 15초 조금 더 빠르게 걸으며 마무리할게요. 한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반대 다리 무릎은 바닥에 대고 중심을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을 늘리고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중심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 이완해주세요. 다리를 넓게 열고 선 상태에서 두 팔을 포개고 상체 내려가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상체는 아래로 툭 떨구고 엉덩이가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 상체 앞으로 보내며 스트레칭 해주세요.